예, 안녕하세요. 토마토 향기입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지난번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설명하면서 찾아왔던 예, 퀸크릭, 예, 저희가 사는 동네 퀸크릭 올리브 밀, 예, 다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또 올리브들을 많이 익었는지,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피크닉 에어리아고요. 예, 조중이라서 예, 오늘은 방문객이 예, 많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이죠? 예, 올리브들이 예, 전보다 훨씬 많이 익었습니다. 올리브들이 감스럽게 예, 제가 지난번에 예, 예, 여기도 올리브들이 잘 익었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예, 이 퀸크릭 올리브 밀 예, 텃밭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번에 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예, 페퍼민트, 예, 박하 종류 페퍼민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지난번에 도마도가 아주 큰 게 있었는데요. 역시 금년 더위에 예, 도마도가 못 견디고 예, 죽었네요. 예, 저희 집 도마도도 많이 죽었습니다. 예, 여기도 도마도가 있었는데 예, 비어 있고 이게 뭔가요? 아세요? 그래서 호박 같은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호박 종류 같은데 아주 잎이 엄청나게 크고 예, 잘 자라네. 예, 예, 여기 있는 것은 예, 많이 말랐고요. 예, 여기는 허브고, 예, 이거는 여기 예, 차이브. 부추라 그러나요? 예, 경상도에서 예, 전구지라 그러는데 예, 잘 자르고 있고 예, 고추는 아주 크고 예, 키가 크고 예, 고추는 아주 잘 자랍니다. 예. 예, 여기도 예, 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자라고 있고요. 예, 예, 시즌에 따라서 예, 자라는 게 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퀸크릭에서 예, 올리브 밀 텃밭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